샬롬,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연구 강원동입니다. 자, 요즘에 여성분들이 저한테 정말 질문 많이 하시는 게 하지정맥류 예방법. 그리고 하지정맥류라는 게 우리 발끝이나 손끝에 있는 모세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잖아요. 그래서 운동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누워서 여러분 편하게 이렇게 누워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기 직전에 그냥 이렇게 털어주는 거예요. 예. 이게 의외로 효과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통 그 하지정맥류 초기 때는 거상을 시켜놓고 잠을 자거든요. 그래서 심장보다 발이 높게 있으면 혈액이 심장 쪽으로 내려오기 쉽겠는데 가장 좋은 건 이렇게 힘들만큼 털고 한 1분 정도 쉬어주고 이렇게 예. 이게 원래 바퀴벌레 운동법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심장보다 높은 쪽에서 높은 데서 난이도가 오기 때문에 아마 약간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란 뭐 트레너의 작은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해서 득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? 아셨죠? 열심히 하시면 하지 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.